근데 아 근데 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난 병원 가서 보면 그 의사 안과 갔는데 그 안과 갔는데 뭐예요? 그 벌리래 의사가. 그 벌린다는 게 그 안과는 이 눈을 뜨라 그러지. 나 벌리라 그래갖고 매 순간에 그 내 머릿속에는 벌리라는 건 뭘 벌리는 거야? 어, 입 벌리는 거지. 무슨 그게 눈을. 아, 하여튼 저 우리 제 감기 걸리면 하여튼 내년에 봐야 된다는 생각을 꼭 하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치고 그 목 그 아침이나 밤에는 그 목도리 이렇게 꼭 하고 저 머플러 꼭 하고 다녀. 에? 자, 하여튼 건강 관리 하시고 일단 시험은 가서 봐야 되니까. 자, 여러분 거기 그 26번은 보존등기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받으시고 27번 문제는 27번 문제는 자, 이게 승진 시험이에요. 승진 시험. 2017년도 법원직 사무관 승진 시험인데 우리나라 등기제도에 관한 설명은 가장 무하지 않는 거. 옳지 않은 거 그랬는데 뭐 그렇게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1번 보시면 신청 정보 또는 등기 기록의 부동산 표시가 대장과 무하지 않으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신청의 뭐예요? 각하 사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써 있는데 규정되어 있어요. 1번이 답이다 아니죠. 27번은 1번이 답인데 이제 여기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이해될 사항은 뭐냐면 자 27번은 뭐예요? 1번이 답이다. 1번이 답이다. 그 예외가 있다는 게 예외가. 예외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냐 한마디로 뭐냐면 표시를 할 때 자 이렇게 27번은 1번이 답이다. 만약에 뭐 등기부가 있고 그 다음에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등기부하고 이 표제부는 내용이 뭐여야 되는데 같아야 되는데 자 어디에 이 대장상은 뭐예요? 대장상은 지목이 답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대로 바뀌었어요. 근데 1번에서 이렇게 자 뭐가 충청도 뭐예요? 지번이 100이고 답이고 면적이 얼마이고 500제곱미터죠? 그럼 이 답하고 등기부하고 대장의 뭐예요? 토지 표시가 뭐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일치하지 않죠? 그럼 여기서 읽어봤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자 신청정보 등기기록에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에 부동산 표시가 대장 뭐예요? 대장과 뭐하지 않아요? 일치하지 않죠? 이렇게 뭐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거. 일치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만약에 소유권자가 누구예요? 이거? 갑이죠? 이 갑이라는 게 갑이에요. 이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매매 계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맞죠? 그럼 등기관이 등기 안 받겠다는 게 왜 등기 안 받냐면 뭐가 서로 다르니까 토지 표시가 다르니까 뭐 한다는 게 각하겠다 그런 규정이 있다는 규정이 없는 게 아니라 있다는 거죠. 근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이제 뭐예요? 이게 지금 대죠. 여기는 답이죠. 그러면 자 이 지적법에서는 이렇게 뭐예요? 토지 표시 사항이 바뀌면 토지 이동이 생기면 생기면 자 이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던 직권으로 고쳤죠. 그 우리가 대가 됐으니까 니네가 소유권이 바뀌면 뭐예요? 등기 완료 소유권 변경 사실을 통지해서 정리하듯이 이 표시 사항이 서로 뭐하면 다르면 우리는 뭐 하겠다는 게 소관청에서는 이 부동산 표시 예,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뭐 하는 거예요? 변경 등기 촉탁을 하죠. 촉탁하죠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 사항이 다르면 뭐예요? 다르면 뭘 다른 등기를 못 한다는 얘기지. 다른 등기 신청을 못 한다는 얘기지. 못 한다는 얘기지. 그걸 각한다는 얘기지. 그 소관청이 뭐 하는 것은 표제부 고치라고 촉탁하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각하 사유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튼 1번의 신청 정보 등기 기록의 부동산 표시와 대장과 뭐하지 않을 때는 일치하지 않을 때는 등기 신청에 뭐라고 각하 사유로 규정돼 있다. 이때 이 원칙이다 이게. 자 이렇게 각하하는데 뭐는 각하지 않는다고 소관청이 뭐한 것은 고치라고 촉탁하는 건 무슨 사유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각하 사유가 아니다 이해해주자. 자 그러면 등기부는 토지하고 건물 등기부를 구분하고 법률에 다른 개정이 없을 땐 공동이고 등기관은 뭐예요? 서류만 심사하는 형식적 심사 권한뿐이 없고 그 다음에 성립요건을 취하는 현행민법에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은 뭐예요? 등기하지 않아도 뭐가 생긴다? 권리변동이 생긴다. 자, 그 다음에 28번은 별표합니다. 왜? 거래가액 등기 나오죠? 가장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자, 이거 2017년도 법무사하고 능력시험의 문제인데 일단 2006년 1월 1일 전 얘기죠. 전 동그라미. 예, 전에는 뭐예요? 전에는 당연히 계약을 맺으면 검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매매계약서를 등기 원인 인솔에서 이전등기할 때도 후가 아니라 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거래 금액을 하지 않고 뭘 받았다고? 거미를 받았다. 밑에 써놓으세요. 뭘 받는 거라고? 거미를 받는 것이다. 거미. 왜? 전이니까. 근데 거기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등기 원인이 뭐예요? 매매라면 원인 증서가 판결서죠? 판결서 동그라미. 원인증서 판결서죠? 계약서가 아니라 판결서라면 뭘 받아야 돼요? 거미를 받는다. 그래서 거래가액으로 등기하는 게 아니라 뭘 받는다고 써놓으세요. 거기다. 거미를 받는다. 그래서 28번에 뭐예요? 28번에 자, 몇 번이? 2번이 답이다. 2번이 답이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지금 현재 자 2019년도 지금 현재의 제도를 뭐예요? 이해해보면 일단 몇 년도? 2006년도 1월 1일 뭐예요? 1월 1일 이전이라면 이전이라면 계약의 종류를 불문하고 계약의 뭐예요? 계약의 종류를 뭐예요? 종류를 뭐하고? 불문하고 따지지 않고 뭘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거미 받는 게 이 기본 제도다. 입니다. 그러면 자 언제부터? 2006년도 1월 1일 이후부터는 뭐예요?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1월 1일부터 지금 뭐예요? 현재까지 누가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뭐예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진짜 매매계약을 매매계약 체결했으면 이제는 두 가지로 나눈다. 원칙이 얘가 등기를 안 해주고 뭐예요? 판결을 받았다면 이 판결이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등기 원인 증서가 원인 증서가 뭐라면 이 판결서라면 여기 뭘 받는다는 얘기니까 거미를 받아야 된다. 그죠? 근데 만약에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지금 현재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이 등기 뭐예요? 등기 원인 뭐예요? 원인 증서가 뭐라면 매매계약서다. 매매계약서. 이 매매계약서라면 이제는 뭐예요? 거민제도의 예외로서 자 등기소 가기 전에 시청 들려갖고 뭘 받아가라는 얘기니까 부동산 거래신고 필증을 받아가라. 이렇게 제도가 바뀐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신고 필증을 받는 것은 이건 예외입니다. 예외. 원칙이 뭘 받는 게 원칙이에요? 계약의 종류를 불문하고 거미 받는 게 원칙인데 이후부터 뭐예요?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만약에 얘가 등기 안 해서 뭐예요? 판결일 때는 반드시 뭘 받고? 거미 받고. 매매 계약서를 갖고 두 사람이 공동으로 갈 때는 당연히 뭐라고 이거? 거래신고필증을 뭐예요? 제출하라. 그래서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하거나 자, 이 부동산 거래신고필증을 첨부하는 것은 거민제도의 예외적인 사항이다. 그렇게 보자. 그래서 28번은 몇 번이? 2번이다. 판결서는 반드시 뭐예요? 개판소위. 개판소위는 뭘 받는다? 거미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3번 매매계약서를 원서로 제출해서 소유권 청구권의 가등기 얘기하죠? 가등기. 그래서 우리가 개판소위 그랬으니까 개판소위는 뭐예요? 거미 받아야 된다. 이거 왜 그랬죠? 자 요건이 두 가지. 하나는 잊었는게 할 때만. 가등기 할 때는 안 돼. 그 다음에 자 계약에 의한 뭐예요? 판결에 의한 잊었는게 할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약은 뭐예요? 계약은 예외가 있다 그랬죠? 자 뭐라고? 매매를 할 때 원인 증서가 뭐예요? 원인 증서가 매매 계약서일 때는 실거래 금액을 하라, 실거래 금액. 그 다음에 4번 등기 원인 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기재 사항과 신고필증에 기재된 사항이 서로 달라 동일한 거래라고 인정할 수 없을 때는 당연히 뭐예요? 등기를 신청, 수리하면 안 되지, 각하야 되고. 그 다음에 5번에 신고필증상의 부동산의 한계인 경우에는 매도인 매수인이 각각 복사해도 매매 목록을 제출한다 수 있죠? 법무사 문제 답은 그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험대도 제출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틀린 답이야. 부동산이 몇 개라 하더라도 한 개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복수라면 뭘 내야 된다고? 매매목록을 제출한다. 보자. 자 29번은 전산정보 조직에 의한 것인데 자 29번은 뭐 시험 문제 요새 뭐 이렇게 한 문제짜리로 자주 나오진 않아요. 요즘 답으로 많이 나오는 게 뭐가 답으로 많냐면 29번에 답으로 많이 나온 건 이 뭐예요? 29번에 자 전산자료용이죠? 전산 전자신청이라는 게 전산 뭐예요? 전산 조직에 의한 전자신청 얘기입니다. 뭐 길게 쓸 거 없어요. 전자신청이라고 쓰자. 전자신청. 이 전자신청에 대해서 자 꼭 기억할 사항은 신청할 수 없는 자 있죠? 없는 자 할 수 할 수 없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할 수 뭐라고? 전자신청을 할 수 없는 자를 얘기하는데 없는 자 얘기하는데 신청할 수 없는 자는 뭐예요? 비법인이에요. 법인, 법인 아닌 뭐예요?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뭐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인격자가 아니죠. 전자인청을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사용자 등록을 해야 돼. 사용자 등록을. 그 사용자 등록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가 은행 가서 뭐예요? 인터넷 뱅킹 할 때 은행 꼭 한번 가서 OTP 5천원 주고 사갖고 와야 되잖아. 한번 신청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격자가 아니라면, 인격자가 아니니까 뭘 못해요, 이거. 사용자 등록, 공인인증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뭘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전자인청을 할 수 없어요. 어?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자인청을 다른 사람을 대리해서, 대리해서 뭐예요? 대리해서 대리하여 못하는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전자인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 이것만 외우자는 게. 전자인청을 뭐라고? 대리할 수 있는 자. 자, 대리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면, 자격 대리인이에요, 자격 대리. 이 변호사 법무사만 가능해요. 이거 자격 대리인만 가능하다니. 그러니까 만약에 뭐예요? 미성년자를 대리해서 법정 대리인 뭐예요? 전자인청이 가능하다. 다 틀린 말이야. 누구만 할 수 있다고? 자격 대리인만 가능하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답이에요. 그래서 특히 만약에 뭐예요? 외국인이 있죠?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와서 외국인이 그 컴퓨터를 통해서 이거 전자인청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는 자가 누구라 그랬으니까? 법인 아닌 사단체라니까 외국인도 가능해요. 그러면 만약에 외국, 그러니까 이 변호사 법무사가 외국 사람이야. 외국 사람이 자격 대리냐. 그 우리나라에서 이 전자인청 자격 대리는 우리나라에 와서 외국인은 외국인이 자격 대리인데 외국인이 다른 사람을 대리해서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예? 없을 것 같아? 그걸 꼭 반대되는 걸 꼭 찍어갖고.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여기 자격 대리는 외국인도 무조건 되는 거야, 무조건. 무조건 자격 대리인만 되는 거, 자격 대리는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상호 조약에서 니네 나라가 우리나라 사람을 등기부상의 명의로 올려주면 우리나라가 되듯이, 그런 식으로 상호 조약에서 이렇게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하여튼 그래서 여기, 자, 29번에 틀린 거 그랬을 때, 전자 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 대리는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사용자 등록은 꼭 등기소에 한번 가야 돼요. 우리가 은행에 꼭 한번 가듯이. 왜? 신청해야 되니까. 사용자 등록은. 그래서 거기 이번에 사용자 등록은 본인이 직접 전자인청하고자 할 경우에 하는 것이므로 자격 대리인에게 등기인청을 위임한 본인은 뭐예요? 사용자 등록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 아, 바빠갖고 뭐예요? 나 돈 주고 시키는데 뭘 하겠어요?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전산정보 조직에 처리할 경우에 등기인청 정보가 전산고 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할 때 신청, 자, 등기인청서가 접수된 걸 본다 쓰여있죠? 법원지 구금 문제 이런 게 나왔어요. 무슨 문제가 나왔냐면, 자, 전자적으로 신청할 때는, 자, 등기관이 전자적으로 뭐예요? 기록한다는 걸 클릭한다는 얘기죠? 그게 접수된 걸로 본 거야. 근데 만약에 방문 신청일 때는, 등기관이 그 신청서를 뭐예요? 신청 서류를 받을 때 그때 접수된 걸로 본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전자신청은 전자적으로 저장할 때 효과가 생긴다 그러면, 이 방문, 직접 가서 방문하는 것은 등기관이 신청서류를 뭐 할 때? 받을 때 효과가 생긴다. 그 O의 X예요. 방문 신청은 등기관이 그 당사자 신청서 있죠. 신청서를 냈잖아. 신청서를 직접 받을 때 접수 효과가 생긴다. O, X. 아닌 것 같지? 그래, 왜냐면 우리나라는 등기부가 전산 등기부뿐이 없어. 그러니까 항상 다 뭐예요? 방문이든 전자적인 항상 뭐예요? 전자적으로 뭐 할 때? 저장할 때. 그러면, 자, 접수할 때 효과가 생긴다. 이 접수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 전자적으로 뭐 할 때? 저장할 때다. 저장할 때. 예? 그 얘기입니다. 자, 그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4번에 뭐예요? 4번에 전자신청은 뭐예요? 지연 처리나 보정을 명한 사건 이외에는 항상 몇 시간 이내, 24시간 이내에 등기별 정보를 주자 송신을 해요. 근데 자 만약에 그게 그 방문 신청일 때는 컴퓨터로 의한 전자 신청이 아니라 방문 신청일 때는 오전에 제출한 뭐예요 신청서나 그 서류에 대해서 그 사건은 당일 뭐예요 그 다음날 18시까지 등기별 정보를 주고 오후에 신청한 사건은 그 다음날 12시까지 주는 거니까 차이가 있다 외울 거 없어요 참고로 이해해주자. 자 답은 5번인데 왜? 자, 333에요. 사용자의 유효기간은 3년이고,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데, 다만 연장기간은 뭐예요? 3년이다. 그것까지 맞아요. 계속 3년씩 연장하는 거예요. 그 1회로 제한한다는 건 못한다는 얘기죠?
말도 안 돼요. 그런 건 없다니까. 제한하는 건 있다 없다? 없다는 점. 그래서 29번은 몇 번이 3번이 답인데 뭐는 없다. 제한하는 건 인정되지 않는다. 제한이라는 거 회수 제한이라는 거 없어요. 그런 거 말도 안 된다. 제한한다는 건 못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거 없다. 이렇게 보자. 자, 그 다음에 30번은 뭐예요? 30번은 자 거기 촉탁사유 증계고 별표합니다. 15년도 승진시험 문제인데 네모 안에 뭐예요? 사건이 등계할 것이 아닌 각하사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써놨죠? 사건이 등계할 것이 아닌 계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자 거기 외울 게 있죠? 자기 집안에 상속등기 안 된다 그랬죠? 자기 집안에 상속등기 보상 없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농지에 전세권 등기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은 기억도 들어가고 니은도 들어가죠? 근데 디귿은 뭐예요? 디귿은 가등기 가처분 아까 그랬죠? 가처분 명령은 뭐 하는 거니까? 단독 신청이니까 이거는 뭐예요? 절대 무효가 아니죠? 이건 받아줘야 되는 거니까 빼고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가처분 명령이 아니라 가처분 등기는 뭐예요? 신청하면 안 되지. 그건 촉탁 등기니까. 가처분 명령은 당연히 뭐예요? 그건 신청하는 거고 가처분 등기는 뭐예요? 가처분 등기는 촉탁 등기고 그 구별 꼭 합니다. 가처분 등기는 뭐라고? 촉탁. 가처분 등기가 아니라 가처분 명령은 뭐예요? 그건 뭐예요? 단독 신청. 단독 신청. 그러니까 다시 적어보면 뭐가 나오면 가처분이란 단어가 들어서 가처분 등기라고 나오면 이건 뭐예요? 촉탁 등기니까 이거 신청하면 안 되고 이거 신청하면 안 되고 가처분 뭐가 나오면 가처분 명령 나오면 명령은 뭐예요? 명단. 이건 단독이니까 이건 단독 신청이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미음에 뭐예요? 미음에 자 거기 수인의 합의자 명의 부동산에 관한 합의자 중 1인 지분 쪽 그 합의 지분은 민법상 합의 지분이지 등기법에 지분 안 쓰니까 절대 뭐예요? 그 지분의 가압류 등기를 촉탁할 수는 없지. 절대 무효다. 그래서 몇 번이? 30번은 4번이 답이다. 자, 그래서 30번은 몇 번이 답이라고? 4번이 답이다. 그러면 31번을 보면 자, 31번을 보면 일단 거기 자, 그 부동산 등기 법률상 등기 순위 접수 얘기 나오죠? 근데 뭐 요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기본적인 거니까. 같은 거는, 그러니까, 거기, 같은 부동산에 등기한 권리순위는 법률에 다른 개념이 없어 순서에 따른 거고, 1번 맞고. 2번은 같은 거는 순위번호고, 서로 다른 거는 접수번호고. 3번에 뭐예요?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황권의 순위는 뭐예요? 그 순서에 따르죠? 그 다음에 거기, 자, 그 등기 신청은 대부분 규칙이 정하는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정보 조직에 저장할 때 우리가 이걸 뭐예요? 접수시라고 하는 게 전자적으로 저장할 때는 얘기고 그 5번은 뭐예요? 등기관에 등기를 맡을 때는 신청인의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신청인이 등기관리 통지를 받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는데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접수할 때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접수할 때부터 발생하죠? 그래서 거기 31번에 왜 5번이 답이라고? 31번은 뭐예요? 5번이 답인데 자,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하고 식별번호를 표시하면 등기가 뭐가 된다니까요? 등기가 완료가 되죠? 등기가 완료가 되면, 자, 앞으로 뭐예요? 앞으로 뭐 해서, 소급해서 뭐 할 때, 접수시에 물건 면제가 생기는데, 아까 접수시가 언제라 그랬어요? 전산정보 조직에 저장할 때라 그랬죠? 이때 물건 면제 효력이 생기는 거지. 등기 완료 통지를 받을 때 생기는 건 아니다니까요. 그래서 몇 번이, 그래서 5번이 답이다. 자, 그러면 거기 가등기에 대해서 가등기 본등기에 관한 설명 좀 옳지 않은 거 중요하죠? 이건 꼭 별표합니다. 가등기 중요하니까. 자, 가등기와 본등기 하면 가등기 순위에 따르죠? 본등기는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 맞고. 2번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된 경우 가등기와 본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할 때 그 아저씨가 계속 뭐가 된다는 게 아저씨가 계속 의무자가 된다는 거죠. 절대 제3자의 소유권이 넘어갔다 그래서 자, 그 사람이 의무자가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등기부상에 아저씨 갑이 1번 아저씨 갑이라는 사람이 2번 조카한테 뭐예요? 네가 시험에 합격해서 자 자격증 빌려주면 집 주겠다고 뭐예요? 가등기 해줬고 자 이 가등기가 된 상태에서 부동산이 아저씨한테 친구한테 이전등기 됐다 치게 되면 나중에 이 을이라는 사람이 시험에 합격해서 뭐예요? 본등기 하죠? 예, 소유권 이전등기라는 본등기 하게 되면 항상 의무자는 갑이다. 제3자 병이 아니다. 나중에 이건 뭐예요? 소유권이 순위가 밀리니까 등기관이 뭐 한다는 게 직권만 싼다. 자, 계속 누가 의무자다? 갑이란 사람이 의무자다. 자,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한 이전 등기 본 등기 할 때 등기관은 자 이거는 뭐예요? 우리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이건 법무사 자 능력 시험이니까 체납 처분의 압류 등기에 대해서 일단 직권 말소 통지를 한 후 자 이 신청이 있을 때 이건 세금 때문에 그래요. 세금 때문에 참고로 이거는 예외예요. 원래는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등기관이 뭐 하는데 등기관이 직권 뭐 하는 거 직권 말소 하는 것은 자, 두 개를 나눠보는데, 하나는 뭐예요? 이 가등기, 중간처분 등기 있죠? 아, 가등기한 본등기, 중간처분 등기는, 이 중간처분 등기는 뭐예요? 선. 선 지체없이 뭐 한다며? 선 말소 후통제예요. 선 뭐라고? 먼저 뭐하고? 먼저 말소하고. 후에 뭐예요? 후에 통지를 해요. 근데, 그 이외에 뭐예요? 그 이외에 뭐는? 직권 말소 있죠? 그 이외에 직권 말소는? 예, 근데, 농지의 전세권 등기를 했다. 절대 뭐예요? 그런 것은 자 먼저 뭐하고 먼저 통지를 해요. 후에 뭐하고 후에 말소를 하고. 근데 자 요 세금은 뭐예요? 세금은 자 세금 많이 걷어야 되니까 세금 걷는 것은 그 내용을 알려줘요. 네가 세금을 안 줘, 세금을 뭐예요? 받으려고 압류가 들어온 것 같은데 이건 뭐예요? 우리가 말소해야 되니까 같은 국가기관이니까 무조건 지체 없이 말소하지 않고 뭐 한다는 얘기니까. 그 내용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3번은 참고로 두세요. 자, 몰라도 돼요. 그 답으로 안 나와. 이것까지 만약에 답으로 나오면 공인중개사 판을 깨자는 얘기니까 참고로 보자. 그 다음에 그 4번은 뭐예요? 4번은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에서 이전 본등기 할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치는 등기로서 가등기 전에 마치는 그 가등기 전 동그라미 치고 가등기 전에 마치는 가압류에 의한 강제 경매 개시 등기는 뭐예요? 그건 말소한다. 그건 말소하지 않아요. 말소하지. 자, 이런 얘기니까. 자, 두 등기를 비교해 보면 잘 보세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 등기부상에 1번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갑이죠. 그 A라는 사람이 얘한테 돈 빌려줘 갖고 자, 얘한테 채무를 이행하라고 소송 중에 얘가 재산을 빼돌릴지 모르니까 2번 뭐예요? 법원에서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가압류. 근데 가압류가 됐다 하더라도 갑이 마음대로 뭐예요? 마음대로 조카한테 가등기 해줬어요. 3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무슨 등기를 가등기를 때 조카한테 해줬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갑은 얘한테 채무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이 판결을 받고 그걸 집행권원이라 하는데 그걸 가지고 어디 가서 법원 가서 뭐예요? 경매를 신청했어요. 그러면 자 이 채권자 A가 뭐예요? 갑한테 채무를 이행하라는 뭐예요? 판결을 받고 법원 가서 경매를 신청하죠. 그런 경매를 우리가 강제 경매를 하고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면 임의 경매라고 얘기해요.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걸 우리가 임의 경매를 했다 그래요. 강제 경매를 했다 그래요. 그 강제 경매야. 아, 임의 경매는 을구에 있는 전세권자나 저당권자가 신청하는 거 임의 경매를 하지. 응? 이거 강제 경매. 그럼 여기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뭐가 들어왔어요, 여기다가. 4번 무슨 경매가 강제 경매가 들어온 거예요. 강제 경매가.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험에 합격해서 이제 가등기한 본등기를 했죠. 지금 본등기 시험에 합격해서 그럼 가등기와 본등기 중간에 이 경매를 이 강제 경매를 말소할 것인가? 근데 이 강제 경매는 기초가 되는 게 뭘 기초로 한 거지, 지금? 가압류를 기초로 한 거죠? 이게 가등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절대, 그 동그라미 몇 번에, 동그라미 뭐예요? 자, 4번에 무슨 단어가 그 세 번째 줄에 가등기 전에 맞춰진 가등기 전이란 단어가 보이죠? 가등기 전에 맞춰진 가압류한 경매 등기는 뭐 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말소하지 말라. 이건 뭘 기초로 했으니까. 가압류, 가등기 전에 기초로 했으니까 이거 해당이 안 된다. 항상 직권 말소하는 것은 가등기 이후에 본등기 중간이지 가등기 전을 기초로 했으면 뭐예요? 말소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거기 이제 그래서 32번은 뭐가 답이고 32번은 4번이 답이다. 이렇게 32번은 몇 번이 답이다? 4번이 답이다. 근데 거기 동그라미 5번 지문을 보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한 이전 소유권 이전 본등기 할 때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친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하는 가압류 나오죠? 이게 직권 말소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그러니까 원래 만약에 뭐예요? 원래 이렇게 가등기를 하고, 가등기하고 본등기 전에 이렇게 3번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했다면, 이렇게 했다면, 가등기와 본등기 중간 처분 등기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소유권이 두 개 있으면 안 되니까 등기관이 뭐 한다는 게 이거? 직권 말소하는 게 원칙이라는 게, 말소하는 게. 근데, 자, 보세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누가, 자, 지금 A라, 이 B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한테, 소유권자한테, 이 갑한테, A는 갑한테 돈 빌려준 거죠? 근데 이 B는 누구한테 빌려준 거야, 지금? 이 가등기권자한테 돈을 빌려줘갖고, 얘를 상대로 돈 갚으라고 소송을 한 거야, 얘를 상대로. 어? 자, 그러면, 얘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혹시라도 뭐예요? 얘가 가등기 권리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2-1번 뭘 해놨어요, 이거? 가압류를 해놨다니까, 가압류. 감리 해놨죠? 그러면 뭐예요? 누가 이 을이라는 사람이 시험에 합격해서 뭘 했더라도, 본등기를 하더라도,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요 가압류 등기 있죠? 요 가압류 등기는? 이건 부기등기 했으니까, 요게 뭐예요? 해당되는 가등기를 대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뭐라고 돼 있으면, 해당. 이렇게 뭐예요? 해당.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뭐로 하는,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목적으로 뭐예요?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 있죠? 이 가압류 가처분은 이것 또한 뭐 하지 말라는 게 이거. 이 말소 대상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뭐 이 가등기권자한테 뭐 할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이나, 그 다음에 뭐예요? 이 가등기 전에 이루어진 가압류를 기초로 한 거나,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해당, 출치세 거기. 해당. 거기 해당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뭐 할 수 없다. 짓고 말 수 없다. 그래서, 자, 거기 4번은 뭐예요? 4번은, 자, 뭐 한다? 말싸면 안 된다. 왜? 뭘 기초로 했으니까? 가등기 전이니까. 자,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그 32번은 뭐예요? 32번은 감정평가사 14년도 문제인데, 등기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죠? 자, 거기 1번에, 1번 앞에다만 별표했어요. 1번 앞에 별표 두시고, 1번이 무슨 말인가 잘 이해를 합니다. 뭐라고? 등기 원인이 발생한 후에 권리자에게 상속이 있는 경우 써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등기 원인이 발생한 후에 그렇게 써놨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등기부를 보게 되면, 등기부를 보게 되면, 1번에서 소유권 묻었는 게 갑이죠? 그 2번 잊었는 게 하죠? 그럼 주체가 바뀌니까 원인 A가 있죠? 원인. 그죠? 원인 있잖아, 원인. 보존등기는 원인이 없지, 계약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방금 요게 우리가 요걸 뭐라 하냐면, 여기다 매매라고 쓴 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이게 등기 원인이라고 해, 이게 등기 원인. 그러면 이걸 등기부에 매매를 원인이라고 얘기하면, 그럼 이 소유권 잊었는 게라 쓴 거 있죠? 요게 매매가 등기 원인이라고 얘기하면, 요 잊었는 게는 뭐라고 표현해, 이거 잊었는 게. 매매는 등기 원인이야. 이건 뭐예요? 등기 뭐예요? 요 잊었는 게는 등기 뭐라고 해? 이 보존는 게나 등기 잊었는 게는 뭐라 그래? 등기 목적이라고 얘기해, 목적. 응? 이게 등기 목적이에요. 그러면, 등기 원인이 매매니까 이렇게 뭐예요? 등기 원인이, 자, 그 지문에 등기 원인이 발생한 후에 그랬으니까 두 사람이 만나서 뭐 했다는 게 이거. 일단 계약을 맺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갑과 을이 말의 의미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 있고 국어 같아갖고, 실수했으니까. 이게 갑과 을이 뭐 했다는 게 매매 계약을 맺고 원인이 이미 발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권리자에 대해서 상속이 있는 경우에 하게 되면 누가 죽었다는 얘기니까 을이란 사람이 사망했다는 얘기죠? 상속 있을 때는 누가 한다는 얘기니까 상속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겠죠? 이걸 우리가 타이틀을 붙일 때 뭐라고 얘기해요? 포괄? 승계인의 등기 신청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걸 이제 이렇게 자 조금 뭐예요? 조금 내용을 그렇게 자 뭘 무슨 식으로 이렇게 사례식으로 한 게 아니라 갑과 을이 계약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추상적으로 이렇게 써놨다는 게 추상적으로 절차적으로 이렇게 써놨다는 게 사례 형식이 아니라 그래서 1번은 옳지 않다. 당연히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에 속하나 부동산 등기에 관해서는 그 재단이 권리자 의무자지, 그죠? 대표자가 관리자, 대표자가 의무자 권리자 된다면 틀리고. 채무자는 채권 대인청 가능하죠? 근데 취하는 언제까지 하는 거야, 이거. 등기 마치기 전까지, 각하 전까지 하고. 그 다음에 같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제 같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거예요. 같은 채권. 왜? 저당권은 채권이 주된 권리니까 같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소유권자가 다른 여러 개 부동산 있죠? 왜? 우리가 뭐예요? 뭐가 하나니까 자 한마디로 뭐예요? 이 저당권 등기 할 때는 자 무엇으로 물건으로 보증하는 보증 자 물건으로 물상보증 같은 사람 있죠? 그래서 소유권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물론 같은 관할 등기에서 있어야 되고 설전 등기 가능하다죠. 자 34번은 별표합니다. 왜? 판결에 의한 등기인청 중요하다 판결. 자 그럼 가장 옳지 않은 걸 했어요. 일단 거기
능력시험인데 일본은 뭐예요? 판결에 등기할 때는 원인 증서가 판결서하고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나 송달 증명서 필요 없어요. 왜 확정된 걸 가져와야 되냐면 이 등기관은 소송이 다 끝나고 등기를 신청해야지 만약에 뭐예요? 1심 법원에서는 원고가 승소해서 뭐예요? 등기하우로 오고 2심 법원에서는 피부가 승소해서 등기하우로 헷갈려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뭐예요? 항상 자 그 갑은 을한테 이전 등기를 자 갑은 을한테 저당권 등기를 자 원래 뭐예요? 이행 판결을 가져와라 이행 판결을 근데 이 소송이 끝나야 되니까 여기에 플러스 모두 가져오라고 니네 법원에서 소송이 확실히 끝났다 이거는 상소상고 제도가 없다 끝났다 다 끝났다 라고 확정된 대법원까지 다 끝났다든가 고등법원이 끝났다든가 확정된 확정 증명서를 가져와라 확정 증명서를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를 뭐예요? 두 개를 자 합쳐서 뭐라고 얘기한다니까 확정 판결 이렇게 얘기한다니 확정 판결 그 얘기하는 거지 지금 확정 판결이다 자 그 다음에 2번 조정조서 화해조서 일락조서 있죠 조정조서 그러니까 소송까지 소송을 하지 않고 판사가 뭐예요 판사가 양 뭐예요 원고 피고 빌려갖고 조정하자 이제 이거죠 화해하자 이런 거 있죠 네가 이제 누가 그 뭐예요 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인정하고 승낙하는 거 있죠 이걸 첨부할 때는 송달 증명서 자 이것도 필요 없다니까요 자 이거 끝났다는 거 가져오면 된다 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죠 확정된 거 가져야 되니까 가집행 선고 필요 없고 자 그 다음에 거기 4번이 답이다 34번은 몇 번이 답이라고 4번이 답이다 왜 34번은 4번이 답이냐 하게 되면 개판소위라 그러죠 개판소위 개판소위인데 판결서에도 뭘 받아야 되니까 판결서에 꼭 뭐예요 자 검인을 받는다 33번은 1번이고 항상 뭐예요? 개판소위, 판결소위는 뭘 받아야 된다고? 검의를 받는다. 판결소위 검의 받는다. 그 다음에 5번은 뭐예요? 5번은 갑은 을에게 을은 병에게 각 잊었는 게 절차를 이행하는 판결에 의해서 병의 을을 대해서 갑에서부터 을로 잊었는 게 할 때 무조건 잊었는 게 할 때는 뭘 내라고? 주소증명서면 내야 된다. 이렇게 보잖아요. 주소증명서. 자, 35번은 이의신청인데 자, 재작년하고 그 4년 전에 나왔는데 그 기본 답은 뭐냐면 2번처럼 새로운 사실과 새로운 증거, 신증거, 신사실 갖고 인청할 수는 없어요. 등기관에 뭐라고? 등기관에 부당한 결정과 처분 시점을 가지고 그 사유로서 인청한다. 이렇게 답을 나왔는데 이것도 그렇게 한 문제짜리 잘 나오진 않아요. 내용만 지금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거기 이 신청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관할 지방 법원에 신청서를 뭐예요? 제출한다. 그런데 이 인청은 등기관의 부당한 결정과 처분에 의해서 이 신청은 어떠하는 거야? 이 신청은 네 글자니까. 네 글자니까. 자, 지방법원에 해요. 더 말을 늘리자면, 예, 관할 지방법원 네 글자, 네 글자다. 다만, 이 신청서는 홀수죠? 다섯 글자니까. 자, 이걸 어디에? 관할 등기소에 해요. 등기소에. 그래서 항상 홀수는 뭐예요? 홀수를 짜지고, 짝수는 뭐라고? 짝수 찾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서는 지방법원이 아니라 관할 등기소다. 그 다음에 새로운 사실과 새로운 증거로 인청할 수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3번은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처분에서는 아니되고 아니라 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 결정을 따라야 된다는데 처분을 해요. 그래서 누가 갑과 을이란 사람이 억울하다라고 뭐예요?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뭐예요?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저당권 계약을 맺었는데 각하를 당했어요. 억울하죠? 그래서 각하 당했으니까 자, 이 신청을 뭐예요? 신청서를 관할 등기소에 내요. 이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받고 이유가 있다 하게 되면 상당한 처분을 해요. 상당한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당한 처분이라는 것은 등기를 각하했으면 받아주고 등기가 실행되고서 뭐예요? 직권말사하고 근데 자, 이유가 없다 하게 되면 있다 하게 되면 뭐예요? 상당한 처분하고 이유가 없다 하게 되면 3일 이내에 법원으로 보내요. 3일 이내에 송부한단. 법원 가서 따져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인청은 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만약에 자, 이 그 연립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데 있죠? 자, 연립주택 같은 데 뭐하고 이거 복도와 계단 같은 거 있죠? 복도와 계단은 이걸 우리가 구조상 공용 부분이에요. 이렇게 구조상 이렇게 구조상 공용 부분이다. 자, 그럼 이렇게 뭐예요? 구조상 공용 부분에 대해서 이 구조상 공용 부분에 대해서 등기 대상이 아닌데 등기가 만약에 이루어지면 1번 이건 절대 뭐예요? 절대 뭐예니까 등기가 이루어졌으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이 이놈이 뭐예요? 여기다 철조망 쳐놓고 못 다니게 하면 이해관계입니까? 이 지금 보존등기를 왜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느냐?
직권으로 뭐하라고 이거 등기관한테 말살하고 자 이익이 있는 한 계속 뭐 할 수 있어요 기간 제한 없이 그 이의 신청이 가능한 거 이거 무조건 신청할 수 있다니까요 무조건 신청하라고 집행정지 효력도 없고 기간의 제한도 없다 그게 4번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자 35번에 4번에는 자 이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그게 맞는 얘기다 아니죠 그래서 등기 사무를 정지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뭐라고 기간에 제한이 없고 자 이익이 있는 한 언제나 등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예요 등기를 각하다 해서 그게 병이란 사람이 또 뭐예요 또 뭐 할 수 있어요 병이 또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이 가능해요 이 병이 가능하다는 거죠 왜 집행정지 효력이 없으니까 등기 사무가 정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행 정지 뭐예요 효력이 뭐예요 없다 그래서 이 을이란 사람과 병이란 사람의 순위 문제가 생기니까 이 법원은 뭐예요? 법원은 결정 전에 가등기, 여기다 2부기 있죠? 1-1번 2의 부기 등기라든가. 을에 뭐예요? 을을 위해서 가등기를 명해서 이 등기부상에 1번에서 이 저당권 설정, 청구권에 가등기를 뭐예요? 가등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등기사무가 정지되는 게 아니니까 얘 병의 등기 받아주죠? 2번 저당권 등기 받아줍니다. 그럼 나중에 뭐예요? 법원에서 니네가 잘못됐다. 등기 받아주라 하게 되면 뭐예요? 저당권 설정된 게 본등기 하죠? 그럼 이 저당권과 저당권은 양립이 돼요. 그래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시 중간처분 등기는 양립할 수 있다면 굳이 말사하지 않아요. 요즘 답이 이거예요. 작년 답도 그거고. 그러니까 무조건 말사하는 게 아니라 양립이 안 된다면, 양립이 안 된다면 말사할 것이지만, 양립할 수 있다면, 1순위, 2순위 양립할 수 있다면, 이건 말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거기 자 35번에 예, 옳은 것 하면 4번만 옳다 자 36번 유증은 별표합니다 유증은 꼭 별표 두시고 유증은 꼭 별표 두시고 우리가 유증 문제가 나오면 항상 답은 여러분이 진짜 민법이라든가 등기법 시간에 공부한 것 중에 항상 답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뭐예요 유증을 자 이렇게 뭐예요 유증을 무슨 유증과 포괄 유증과 특정 유증으로 나눠요, 특정 유증. 이 포괄 유증과 특정 유증이 나는데, 이 공통점이 뭐냐, 이 공통점. 공통점이 뭐냐. 이 포괄 유증과 특정 유증이 공통점 뭐냐 하게 되면, 자, 이것도 뭐예요? 공동이청이고, 자,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공동이청인 게 공통점이에요. 그 다음에, 자, 또 공통점이 뭐냐 하게 되면,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아요. 상속 등기를 뭐 하지 않는다는 게. 거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냥 등기부상에, 포괄이든 유증이든 1번에서 갑이란 사람이 누구한테 을한테 유언에 의한 증여했죠. 그러면 자 유증하게 되면 이분 돌아가시면 A라고 하는 가족관계 등기부상의 자식 있죠. 이 자식이 을하고 같이 있죠. 이게 공동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2번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원인을 모래해서 유증을 원인해서 이렇게 등기한다. 그러니까 공동이고 이렇게 공동으로 하고 상속 등기 안 해. 굳이 왜 이 사람이 이분 돌아가시면 이 사람이 뭐예요? 상속받은 사람이 소유권자니까. 얘가 등기해준다는 건 등기관 입장에서 뭐예요? 진짜 소유권자잖아요. 얘가 돌아가시면 얘가 진짜 소유권자니까. 그러니까 굳이 상속등기 할 필요 없어. 근데 굳이 뭐예요?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했어. 이렇게 원인을 모래해서 상속해서 등기했죠? 그럼 이거 말소할 거 없어요. 이미 했다면 그냥 세금도 내고 착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등기해오면 돼요. 그래서 항상 공통점은 공동하고 뭐예요? 공동하고 상속등기 걸치지 않는다. 그 차이점이 뭐냐? 차이점이 뭐냐? 차이점이 뭐냐 하게 되면 일단 차이점 첫 번째 차이점 자 유증이죠 등기부상에 포괄 유증 특정 유증 이렇게 쓰지 않아요 유증이라면 써요 그러면 이 포괄 유증은 뭐예요 등기 안 해도 뭐하지 않더라도 등기 안 해도 뭐예요 권리를 취득해 상속과 같이 이거는 꼭 뭘 해줘야 돼요 등기해야 돼요 등기해야지만 취득해요 이건 등기해야지 취득한다 등기 자 그럼 두 번째 차이점 미등기일 때 미등기일 때 보존등기 하시는 건 뿐이 없어요. 포괄유증뿐이 없어요. 포괄유증만 뭐 할 수 있어요? 포괄유증만 뭐예요? 유증만 단독으로 할 수 있지. 이건 뭐예요? 이건 못해요. 그러니까 그 항상 그 네 가지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 문제 나올 때 거기 그 설명 중 가장 옳은 걸 했죠? 그 1번은 뭐가 눈에 거슬려요? 동그라미 1번은. 1번 딱 봤을 때. 그 이 36번 절표해야 됩니다. 자, 1번 봤을 때 뭐가 눈에 거슬려요? 단독 안 돼. 항상 공동이야, 무조건. 하여튼, 유증에 의한 증자 들어가는 이전 등기는 문제를 뭘 물어봤으니까, 이전 등기 물어봤으니까.
항상 뭐라고 이거? 항상 공동이에요. 단독 나오면 안 돼. 무조건. 그 2번은 뭐예요? 2번은, 자, 2번은 뭐가 거슬리냐면, 거기 첫 번째 줄에는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나오죠? 근데 그 세 번째 줄에는 뭐가 나왔어요? 반드시 상속 등기를 거친 다음에, 포괄이든 특정이든 상속 등기 안 거치는 거야. 안 해도 돼. 응? 어, 이거 내가 낸 문제예요. 법원, 저, 법원에서 낸 문제예요. 법원에서 낸 문제야. 그러니까 이, 이런 유형들을 잘 보라는 게 요새 추세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3번은 당연히 뭐예요? 상속 등기가 이미 맞춰져 있다면, 상속 등기 말소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 말아, 하지 말라는 걸 굳이 세금까지 내고 한다면, 예, 국가 입장에서 보면 착한 사람의 세금도 내고, 어? 어, 그러니까 굳이 뭐예요? 말소시키진 않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자, 4번 보세요, 4번. 4번의 특정 유형의 경우 그 등기 전에 상속 등기가 이미 맞춰져 있더라면, 상속 등기를 말소함이 없이, 그게 맞는 얘기죠? 어, 굳이 말소하지 않겠다는 게. 근데 5번은 뭐예요? 5번은 미등기 부동산에 포괄이든 특정이든 받은 경우에 유언 집행자가 상속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다음에 이전등기 한다 수 있죠? 여기서 뭐 빼야 돼요? 포괄 유증은 직접 뭐 할 수 있으니까 이전등기 할 수 있죠? 어, 특정 유증만 보존등기 한 다음에 이전등기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어, 시험지 나오게 되면 뭐하고 뭐하고 이거 공통점하고 차이점을 가만히 생각하시고 그런 쪽에서 문자 답을 찾도록 해보자죠. 자, 그 다음에 37번, 자, 37번은 뭐예요? 거기 별표 두시고, 올해 9급 시험이에요. 올해 9급 문제예요. 법원지 9급 문제인데. 자, 일단 등기할 순서는 뭐도 그러라 했죠? 어, 거기 북한 지역에 주민 살아있죠? 어, 살아있으면 되는 거야. 기억은 되고. 민법상 조합 안 된다 그랬죠? 그거 안 되고. 시설물 학교 안 되고. 니을은 뭐예요? 니을은 맨 뒤에 뭐라고 했어요? 사망한 자 안 되고, 죽은 사람 안 되잖아. 그럼 미음은 왜 안 돼요? 반대로 뭐라고? 안 태어났어. 어, 안 태어나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비읍에 도시미 주거환경법에 의한 인가가 추세됐던 인가가 뭐예요? 저게 또 우리가 주택조합 있죠? 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이런 식으로 조합이란 단어가 조합이 민법상 조합이 아니고 이런 주택조합 있죠? 주택조합 나오면 인가가 추세됐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이거 가능하다 등기가. 어? 아, 주택조합 가능해요. 어. 그래서 답은 몇 번이라고? 2번이 답이다. 자, 38번 아까 전자신청에서 이거 재작년도 법무사 문제인데 자, 일단 첫 번째는 사용자 등록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옳지 않은 거.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자, 자격대리인이 외국인이죠? 여튼 자격대리는 가능해. 3번 법인 아닌 사단재단. 벌써 냄새가 난다. 왜? 법인 아닌 사단재단 나오니까. 대표자 관리는 대리인에게 유의하지 않고 사단이나 재단 명의로 직접 전자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놨죠? 절대 누구나 안 된다고.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뭐가 안 됐기 때문에 사용자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절대 뭘 못한다.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격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3번에 자격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어떠한 경우도 대리로 등기할 전자신청을 못해요. 어? 그래서 3번의 해설이 4번이다. 자격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리해서 할 수 없고. 5번은 뭐예요? 인감임명을 제출할 자가 공인정보를 송신할 때는 본인 여부가 뭐예요? 본인 여부가 확인되니까 인감임명을 뭐예요? 송신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38번은 옳지 않은 게 몇 번이라고? 3번이 옳지 않다. 그래서 38번은 3번이다. 그래서 여기 답이 어디까지 썼냐? 자, 어디, 여기, 34번까지 썼나? 34번. 자, 이렇게. 35번은 답이 몇 번이고, 답이 4번이고, 36번은, 답이 뭐야? 이것도 4번이고, 37번은, 답이 2번이고, 자, 38번은 답이 몇 번이고, 4번이죠? 4번. 3번이죠? 법인 아닌. 자, 법인 아닌 사단제도니까 3번이고. 39번 있죠? 39번은 뭐예요? 자, 다음 중,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예, 법원직이나 이쪽에서만 나왔고. 그럼 다음 중 전산등기 사항 증명서 종류가 아닌 거 있죠? 종류가 아닌 거 그랬는데. 거기, 자, 3번만 5글자인데 다 6글자야. 근데 거기는 5번은 뭐예요? 툭 튀어나왔죠? 뒤로 튀어나왔죠? 6글자가 넘어가죠? 그게 답이야. 항상 전부 증명서하고 일부 증명서가 전부 증명서 두 개고 일부 증명서 세 개인데,
긴 글자가 여섯 글자야. 딱 하나만 뭐예요. 그 3번만, 특정인 지음만 다섯 글자고. 그러니까 절대, 거기 몇 번에, 5번에 뭐예요? 5번에 지분취득 이력이지. 뭐가 들어왔어, 이거? 민, 말소란 말은 빼야 돼. 뭐라고 써야 된다고? 지분취득 이력에 관한 얘기다. 지분취득 이력이에요. 응? 그래서 39번은 5번이 답이다. 자, 한번 이해를 해주자. 40번은 뭐예요? 40번은. 자,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14년도 능력시험인데. 자, 어디하고? 자, 서울하고 안양하고 있죠? 경계에 뭐예요? 건물이 져 있다면? 서울 뭐예요? 중앙지방법원 뭐예요? 자, 등기국가. 서울지방법원 등기소의 상급법원장은 서울고등법원장이니까. 2번, 당사자의 모해에서 신청해서 누가 지정한다? 서울고등법원장이 지정한다. 누가 지정한다고? 서울고등법원장이 지정한다. 그래서 몇 번이? 2번이 답이다. 40번은 몇 번이 답이라고? 2번이다. 그렇게 보자. 거기 밑에 답이 있죠? 답이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확인하시고, 하여튼 등기법은 모함은 것만, 별표하라는 것만 봐요. 그것만 보면 되니까. 자, 조금 쉬었다가, 다음 쪽으로 보겠습니다.